여보. 오셨어요. 백화점에서 그 일 사실이에요? 벌써 얘기 다 듣고 오셨으면서 뭐 저한테까지 확인하세요. 정말로 당신이 머리채를 잡았단 말이에요? 머리채? 누구 머리채? 누구긴 누구겠니? 그 여자래? 언니가? 백화점에서? 장미가 크게 한 방 터뜨렸나 보다. 어머머머. 하필 보는 눈도 많은데서 여자들 수다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? 아니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랬어요 대체? 거기 장미 그 아이도 있었다면서요?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어요. 시한폭탄 같다고 내가 그랬잖아요. 진작에 기타한테서 떼어놨어야 되는데. 급하니까 이제 당신도 진심이 나오네요. 근데 어쩌죠? 너무 늦었어요. 난 그 아이를 진심으로 받아줄 거예요. 아니, 여보. 그 아이는 우리 기타를 진심으로 위해 줄 거예요. 당신처럼 양손에 떡을 쥐고 양쪽 모두에게 상처 주는 일 절대 안 해요. 벌써 짐도 다 싼 거야? 집도 싹 청소해놨어요. 안 갚아도 돼. 투잡, 쓰리잡을 띄어서라도 1년 안에 비청산할 거예요. 내 얘기에서 네가 이겼으니까 그냥 받으라고. 진짜 내기는 지금부터인데요. 지금부터 나 진짜로 할 거니까 형도 긴장하고 진짜로 해요. 형 마음이 진짜가 된 거라면. 공서방, 프로포즈 준비는 잘 돼가나? 우리 장미 드라마 속 여주인공 만들어줄 거지? 예, 알겠습니다. 찍어서 보여줘. 알았지? 나랑 연애하자고요. 왜 대답 안 해요? 좋아. 나 이제 네가 밀어내도 아무 데도 안 가. 사랑은 원래 유치한 거예요. 언제부터? 아까부터요. 열청하고 계시길래. 아, 죄송합니다. 해야겠다 싶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하세요. 고민하는 사이에 누가 채가요? 예? 전 그렇거든요. 예뻐지고 싶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. 남 눈치 안 봐요. 아, 예. 아,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충동적인 건 좀 곤란하죠. 필러 한 번을 맞더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확인하고 맞으셔야 합니다. 이 병원은 프리미엄만 쓴다는 거 다 알아보고 왔어요. 예. 예, 그렇죠. 아, 자, 그럼 얼굴 한번 볼까요?